공직선거에서 개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투표한 결과는 개표로 나타나고 이로써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개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개표사무의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 엄격하게 보관되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등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에서 제대로 봉쇄 봉인되었는지 확인을 접수하고 계안부에서 다시 한번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선거별로 구분하여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고 심사 집계부에서 후보자나 정당별로 1차 분류된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집계합니다.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수의 정확성과 작성 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최종 검열합니다. 최종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으로 개표 시작이 늦어지고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지 양이 많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표 시 이의 제기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개표 사무원의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표 관리 업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개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에 용이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무선 랜 모듈을 제거하여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 집계 보고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함의 봉쇄 복인과 이송 개표의 전 과정은 지방 공무원, 교직원,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투개표 사무원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개표 참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와 개표장에 게시하는 개표 상황표 사본을 통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의 전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